네, 좌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천천히. 자, 이렇게 천천히 끝까지 수분 건조 해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한 바퀴 반이나 두 바퀴 정도의 모량이 남을 때 빗을 이렇게 아이롱에 갖다 딱 붙이세요. 그다음에 조금 기다려주시면 이 부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머리카락하고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톡톡톡 하고 올라와요. 천천히 돌리실 때도 그냥 급하게 돌리지 마시고요. 천천히 기다려주시면 수분이 건조가 되면서 모발이 이렇게 잘 이렇게 회전이 잘 돼요. 아이롱 자체가. 자, 다 들어갔습니다. 그치? 그러면 자, 이번에도 어떻게 해요? 덮개 아이롱을 이렇게 딱 집어주시고 손잡이를 꺼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그 다음에 돌돌돌. 자, 아이롱에 있어서 우리가 끄뜸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연예인 덮개를 덮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기 많이 올라오네요. 속에는 이제 껐으니까 저온으로 되고 겉에는 자 고온으로 해서 180도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덮개 아이롱은. 그래서 마음껏 원자님들이 이렇게 하시면 타는 일도 없고 경화되는 일도 없겠죠. 네, 피카의 장점입니다. 자, 손상이 있는 머리는 이렇게 저온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열을. 자, 벌써 건조가 됐네요. 자,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측 판넬입니다. 우측 판넬도 이렇게 두 판넬로 나눌 거예요. 두 판넬로 이렇게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놓으시고 22mm. 지금 온도는 제가 손상이 있어서 140도로 합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기다려주셨다가 네, 그래서 원장님들이 힘을 안 주셔도 되고 자연스럽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끝까지 여기 아직 끝이 보이죠?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 연예인 덮개를 이렇게 딱 집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여기를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꺼졌어요. 그래서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요?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의 활용이 필요해요. 자, 머리가 손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아이롱이 어쩌다 보면 이렇게 고온이잖아요. 그러니까 경화되고 탈까봐 두려워하시는데 저처럼 이렇게 손잡이를 꺾고 아이롱 자체 본체는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펑기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저온을 이용하고 잔열을 또한 또 어때요? 덮개 아이롱에서 겉에 있는 열을 또 활용할 수 있겠죠. 네,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원장님들도 또 활용해 보세요. 자,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주시면 네, 두 번째 판넬입니다. 두 번째 판넬도요. 자, 140으로 자, 끝까지 수분 건조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푹 빼지 마시고 끝까지 그 다음에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의 모량을 길이를 낮추신 다음에 자, 이렇게 딱 붙여주세요. 천천히 천천히 하시면 돼요. 자, 톡톡톡 하고 잘 올라오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네. 자, 천천히 그 글러브 안으로 머리카락이 쏙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자, 덮개 아이롱을 꼭 집어주시고 자, 여기 손잡이가 있어요. 아이롱에 그래서 이렇게 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온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잔열을 이용하는 거고 연예인 덮개가 고온이기 때문에 180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머리 손상도 없으면서 굉장히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 어떻게 이렇게 싹 가려주시니까 어때요? 윤기도 굉장히 많이 나죠? 네. 피카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 굉장히 활용이 많습니다. 원장님들도 많이 한번 또 활용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끝났습니다. 백파트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마지막 판넬은요. 제가 수분 조절을 위해서 폴리를 분사할게요. 폴리는 네, 이렇게 수분 건조도 된 것도 수분 조절도 할 수 있고요. 컬에 탄력도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 많이 권장합니다. 자, 수분 건조하신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22mm예요. 자, 우선 이제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끝이 다 들어갈 때까지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손잡이 있어요. 요걸 이렇게 꺼주세요. 그러면 저온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달아주시고 돌돌돌. 이제부터는 겉에 있는 머리만 고온으로 달아주고 아이롱 속에 있는 모발, 손상된 모발은 저온으로 네, 달아주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약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예요. 뒤에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죠? 아홉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요. 그 다음에 리페어 클리닉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클리닉까지 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왔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탄력있게 예쁘게 잘 나왔죠? 볼륨도 살고요. 예쁘게 건조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또 풀어볼게요. 네, 지금부터 짜잔! 피카의 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우! 어때요? 예쁘죠? 탄력있게 잘 나왔죠? 웨이브가 탄력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뿌리도 많이 살아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그 클리닉으로 해서 반사빛도 해서 머리 손상이 없어 보이잖아요. 럭셔리하게 보이죠? 네,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